안녕하세요. 닥터리노 씨 대표입니다. 먼저 겨울에 가장 궁금한 점, 특히 겨울 때 되면 이런 버풀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원단의 소재에 따라 마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버풀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차이점인데, 버풀이 일어나면은 엄청 지저분하게 보여요, 옷이. 그렇기 때문에 버풀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현재 이거는 100% 면인데 보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물론 보풀 기계가 있어야겠죠. 이런 보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대 유의점은 이 구멍이 작은 걸로 사세요. 이 구멍 사이에 옷이 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작은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보풀 제거하는 방법은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팽팽히 펴요. 이렇게 구겨지면은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빤스 시킨 다음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옷 자체가 복불 제거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현재 이쪽은 보시면은 복불을 제거한대요. 이쪽 부분은 복불을 제거를 안 한대요. 깔끔하는 게 많이 차이 나죠. 이게 운이 나빠가지고 여기다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팽팽히 펴가지고 제거하면은 말끔히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니트인데 이것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보풀이 보이시죠? 이거를 쫙 펴고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깔끔히 되죠. 대신 이제 심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풀 제거하면서나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눌린 상태에서는 제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쓸어주면 다시 올라와요. 보풀이 있던 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더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의 제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살짝 띄워서 너무 누르지 말고. 이게 눌려버리면은 여기가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르지 않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짝 띄워가지고 제거하면 뜯길 일은 없죠. 보시면은 틀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깔끔히 입고 싶다 그러면 겨울에는 보풀 제거만 잘해줘도 이런 거는 깔끔히 입을 수가 있죠.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판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죠. 방법만 알면은. 제일 약한 강도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살짝 띄워가지고 제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손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못 올라오게. 이게 선풍기랑 똑같아요. 선풍기는 바람을 이쪽으로 불게 만드는데 이거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작업을 하면은 빨려갈 일이 없죠. 조금 큰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띄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걸로 해주시고. 쉽죠? 그리고 보풀을 제거하고 다시 옆으로 갔다가 제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허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너무 얇은 니트 종류 같은 경우에는 험면 안 돼요. 거의 99%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저희도 그거는 작업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 너무 얇아서 이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시고 약간 두껍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시면은 깔끔히 입을 수 있어요.